와 근데 진짜 크다. 내 몸 속까지 지금 샜어. 이거 약간 라면 챌린지처럼 먹어보고 싶어서요.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보려고요. 20가지 먹방하는 거 보면은 어우 나도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동생이랑 먹으려고요. 지금 동생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와! 나 배고파! 동생 왔어요. 이건 같이 먹으려고 뭐 와사비 쌈무 있길래 그거 가져왔어요. 만약에 이거 우리 둘이 먹는다? 이 프라임들이거든? 우리 둘이 먹는다? 내가 그거 사줄게. 쿡쿡. 봐봐. 오 신기하지? 응. 너무 신기해. 이거 슈퍼 모양이야. 아, 왜 이렇게 기대되지? 위보 한번 하고. 아, 약간 지금 너무 설레. 우리도 좀 설레? 일단 우리 전략은 무조건 빨리 먹어야 돼. 이게 만약에 뿌기 시작하면 우린 답이 없거든? 어. 맛있어 보여. 나 지금 배고프거든. 이거 먹으려고 굶었단 말이야. 일단 빨리 재치고 오도록 해. 오픈 재 돌아올게. 맛있어.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. 맛있어. 뭐야 벌써? 벌써 먹는 것 같은데? 빨리 지금 스포트 유지될 때 빨리 잡아줘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5분 있다 보자. 야, 그 쌈무 먹어봐. 맛있어? 그 와사비 쌈무거든? 어. 개 맛있어. 야, 딱 우리 취향이다, 이거. 맛있게. 너 뭐야? 너 1년이었어? 난 1년인지 몰랐네. 빨리 먹기 전에 먹어야지 빨리. 너 좀 대단하다. 딱 이만큼 먹어라. 다 먹을 수 있으니까. 맛있어. 너 배 몇 프로 쳤어? 대체를 미리 미기야? 이만큼 더 넣을까 쌈무? 응 갖고 와봐. 있으니까. 어? 어? 아니야. 미안. 자. 응. 거의 다 먹었어. 그래? 이거는 우리 둘이서 다 먹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. 우리는 소식 짜증이잖아. 응. 이건 뚱보들이랑 다 먹은 거 아니었어? 우리가 뚱보였단 말이야? 봐봐, 뚱보였나 봐. 우리는 다 먹은 거 같은데, 우리. 이제 젓가락에 잡히지도 않은 만큼 다 먹었어. 넌 몇 표 배불러? 하루 종일 갈 수 있어. 맛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야 몇 떠와? 이거 한 7일 먹은 것 같은데? 두 마리 비싸니까. 응, 제품이 달라. 이래야 된대. 그럼, 아 맞네. 그럼 주말에 가자. 응. 아니 근데 어. 말리자면 빨리 먹어. 그럼 돼지니까 많이 넣어줄게. 아니 이게 맛있대 진짜로. 그래? 화이팅. 한번 먹어봐. 어때? 이상한데 이거? 아 이거 아니야? 느끼한 거에다 느끼한 거 추가하니까 지금. 아 진짜? 근데 나 이렇게 먹고 나도 맛있는데? 응, 너무 맛있어. 다 먹어? 응, 맛있어. 다 먹었다. 근데 그거 좀 들고 나와줘. 그럼 이제 가서 다 포장하고 올게. 응. 원래 먹다가 물리면 우유도 타 먹고 할랬거든요?
쫄차에 정신도 없었어. 너무 순식간에 다 됐네. 아우 배고파. 아우 치킨 먹자. 진짜 배고픈 사람 같아. 진짜 매운데 뭔가 겹쳐나네. 이거 구워먹는 치즈 있길래 치즈도 구워오고 새우도 까왔어요. 시림프림 먹고 싶은데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직접 깠어요. 이거 개맵다. 핵불 닭볶음면이랑 같은 맵길이. 아 진짜 미쳤다. 어떻게 너무 아파. 근데 맛있어. 코 아파. 아저씨들 다 갔나? 오늘 아파트 도색하는 날이라서 자꾸 아저씨들 창문 밖으로 왔다 갔다 거리셨어. 맛있어. 맛있다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이 꿀은 진짜 너무 맛있어. 너무 매워. 쌈나. 안녕. 아 오늘 역대급 맛있는데? 카레 너무 짜. 아, 너 너무 매워서 하지 마. 진짜 좋아해. 그 김밥이 진짜 매워서 이거 마요네즈 진짜 필수야. 제가 오늘 진짜 땡큐 먹고 싶어서 오늘 진짜 일부러 챙겨 먹었거든요. 속 안 내리려고. 먹어도 돼. 맛있겠다. 이거 반반 돈가스 김밥. 일단 국물부터. 자 이거지. 아, 우동 개맛있다.
너무 잘 먹었어. 이게 너무 좋아. 맛있겠지. 맛있겠죠? 맛있겠다. 우동이야? 응, 우동 맛있겠지. 좀 먹어. 냄새도 맛있어. 진짜 행복해 보인다. 응, 맛있어. 이거 아빠 너무 잘 먹었다. 양파. 그렇지. 그렇지. 진짜 대단하니까. 언니가 진짜 그 의지를 내가 배워야지 언니한테. 맛있다. 진짜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. 진짜? 응! 아침에 수학 갈 때부터 들으신 거. 아빠가 제주도 알아볼 것 같아. 제주도 가게? 너무 좋다. 근데 말했잖아, 나는 옛날에 좀 있었거든 그런 게. 근데 어느 정도 깨달았어. 나는 아는 몸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란 걸. 그 이때 내가 살 엄청 빠고 왔었잖아. 그때 진짜 기가 많이 안 빠졌었잖아. 그걸로 보는데 진짜 너무 좀 아닌 거야. 진짜 좀 너무 불쌍하거든. 그때 내가 39kg까지 갔었어. 미쳤지? 지금이 내가 55kg인데. 근데 진짜 무슨 운이었나 보다. 그때 39kg 딱 되고 딱 그걸 보는데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. 아 진짜 너무 내 몸이 너무 추해 보이는 거야. 그때 약간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.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원영 같은 애들은 마른 게 어울리잖아. 근데 나는 마른 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. 좀 귀여워 언니 진짜니? 하고 싶은 거 하래. 이제 스트레스 풀래. 엄마한테 고생 많이 했다. 그래야 고생 많이 했다. 진밥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. 나 항상 이거 시켜. 땡큐버 사면은 너무 웃겼어. 땡큐버 너무 매워서. 땡 먹자. 찜 먹으면 되잖아. 아 언니 안 먹을래. 그거 해보라는 거. 그래. 안녕. 이거 어제 먹자라는 땡큐 김밥. 어제 땡큐 빨고 계속 주워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요. 그래서 계란도 사왔어요. 너무 속 쓰려서. 맛있겠다. 백반석. 맛있어. 이거 진짜 먹어도 먹어도 맛있다니까. 먹어도 먹어도 생각나. 되게 귀엽다. 킬 것 같아.